제대로 돌아오십시오. 우리는 그동안에 이 운동을 하면서 우리 우파 진짜 있는 몇몇 개 단체로부터도 비난을 당했고, 너무 강하다, 너무 또 지나치다. 지나쳐요? 나라가 없어지는데 뭘 지나쳐 지나치기. 이런 말을 계속하려면 시간이 부족한데 이제 드디어 이 일은 끝장나게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황교안 대표님이 이 자리에 오신 걸로 끝난 것입니다.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그동안에 황교안 대표님은 내가 개인적으로 신앙 때문에 제가 멀지 않고 좀 친하지만은 이 자리에 오시고 싶어도 못 오신 이유는 본인이 기독교 신앙이 너무 좋아서 우리 여기 기독교 단체가 와서 하면은 또 막 기독교 길이 저래 하나 이런 오해받을까봐 일부러 저희들하고 거리 멀리 두시고 청와대 여기 데모하러 오셨다가도 이 자리는 안 들리시고 간 것은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이제는 오해고 자시고 필요 없어요. 나라가 망이 생겼다며. 이제 황교안 대표님까지 오셨으니까 자유 우파 대한민국 국민들이여 다 하나가 됩시다. 반드시 문재인을 끌어내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세워서 저 아이비리그 교수들이 예언한 그대로 세계 제두 번째 가는 나라를 만들어 봅시다. 저는 한기총 25대 대표회장으로 또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 국민혁명을 추도하는 의장으로서 이 시간에 공식적으로 황교안 대표님의 이 자리에 단식 투쟁하러 오신 것에 대하여 정말로 중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환영의 맞장십니다. 잠깐 모시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황교안 대표님 국민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즉흥적인 토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표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가장 빠른 때입니다. 아, 지금이 가장 빠른 때요? 너무 감사하고요. 아마 이 결단이 쉽지 않은 걸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돕다가는 나라가 뭐 끝장나게 생겼으니까 이제는 뭐 형식이고 정당이고 뭐 관계없이 3.1 독립운동할 때 그렇게 엉켜서 했잖아요. 모든 세력이. 네, 그렇게 하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분들이 160일째 지금 이 가운데 한 80%는 다 목사들입니다. 네, 일단 저 이분들에게 대해서 우리 대표로서 당대표님으로서 한번 수고했다고 말씀 한번 해주시죠.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광훈 목사님 말씀대로 여러분 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할 일, 저희가 할 일을 여러분들이 다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제가 단식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이 나라가 무너져가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3일 뒤면 쥐소미아 결정이 납니다. 만약에 쥐소미아가 폐기가 된다면 우리나라 어떻게 될 건가? 이건 한일 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이 관련돼 있어요. 미국이 우리에게 등 돌리면 우리가 스스로 지킬 수 있습니까? 만약에 일본이 아니라 미국이 우리나라에 관세 보복을 하면 우리 경제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아시죠? 이게 진영 논리로 다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생사가 달릴 수 있는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날짜는 다가오고 있어서 제가 죽기를 각오하고 단식으로 투쟁하기 위해서 여기 광화문 광장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존경스럽습니다. 이 긴 시간 동안 이 험한 곳에서
여러분들께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주셨습니다. 취소 미얀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선거법, 공수처법, 이거 더 큰 문제입니다. 좌파 독재로 가는 길 우리가 반드시 막아내야 되는데 이 정부는 꿈쩍도 하지 않아요. 의도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정말 자유한국당과 함께 목숨을 걸고 막아내자고 이곳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같이 있든지 옆에 있든지 멀리 있든지 모든 마음들이 하나로 모여서 이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반드시 함께 막아낼 수 있도록 여러분 오래돼 하셨지만 더욱 힘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단식하는 것이 며칠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못 이기겠습니까?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이기고 있습니다. 함께 이길 수 있도록 저도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잠깐만요. 우리 대표님은 이 저 내강 외유로서 속으론 참 제가 잘 알지요. 대표님의 그 무서운 결기를. 근데 자유한국당 대표님을 둘러싸고 있는 그 자유한국당 있잖아요. 네? 자유한국당 내유 외강입니다. 외유 내강입니다. 아니에요 보면. 강해요, 너무 얌전해, 너무 얌전해, 도대체. 잘 싸울 수 있도록. 오늘 여기도 많이 왔어요. 네. 오기만 하면 뭐예요? 자꾸 저 대표님을 방에만 놓고, 앉았는데. 아닙니다. 아, 우리 저 이 운동을 함께 우리가 이끌어온 김문수 지사님, 제가 마이크 잠깐 드리고, 대표님하고 토크 한번. 자. 우리 대표님 오셨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 큰 박수와 함수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꿈이 있습니다. 우리 정광훈 목사님의 그 기도와 또 황교안 대표님의 뜨거운 애국심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분 손잡고 한번 손을 크게 한번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또 꿈이 있습니다. 지금은 감옥에 갇혀서 서울 성모병원에 갇혀있지만 박근혜 대통령도 빨리 석방이 되셔서 이 자리에 같이 오셔서 세 분이 손잡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대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대통합이 되려면 우선에 정광훈 목사님 그리고 황교안 대표님 모든 정당 모든 기독교 불교 천주교 모든 종교 모든 국민이 이 청와대 앞에 광장에서 그리고 이승만 광장에서 모두 수백만 그리고 1700만의 이 문재인 하야 서명 이 국민의 뜻이 거기에 모일 때 그때 우리는 대통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 황교안 대표님께서 대통합을 주장하셨습니다. 대통합을 외쳤습니다. 이제 단식하시면서 이 대통합의 큰 뜻이 정광훈 목사님의 기도와 여러분의 간절한 단식 농성 그리고 기도 농성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 자리에 오신 언론인 여러분, 여러분은 여의도의 그 밀실에서 여의도에서 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이 많은 분들이 49일 동안 땅바닥에서 이렇게 노숙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정광훈 목사님 6월 8일부터 164일 동안 이곳에서 천막을 치고 청와대 앞에 매일 11시 오후 4시 기도하고 기자회견하고 국민대회를 열면서 문재인은 물러가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자! 몸도 불편한데 목숨 걸고 지금까지
4일 동안 해오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희망이 보입니다. 바로 황교안 대표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의 109명의 국회의원들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여기에 많이 오셨는데 109명의 사무총장님, 그리고 박대중 국회의원님, 김영현 대변인, 그리고 전희경 대변인, 여기 우리 국회의원들 오신 분이 좀 올라오세요. 같이 우리 총장님과 같이 올라오세요. 여 전부 우리 오랫동안 싸우는 분들 전부 올라오세요. 아니 저쪽 뒤로 돌아오십니다. 전부 여 김명현 대변인입니다. 그리고 이만희 대변인, 원내대변인, 우리 전희경 대변인 아시죠? 저 뒤로 조금 서세요. 여기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약해가지고. 예, 목사님 앞에 서시고. 예, 예 목사님 그 옆에 서세요. 그래서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많이들 오셨는데 국회의원들 오신 분들 뒤에도 계십니다. 황교안 대표님이 여기 오신 것은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정병원 목사님과 함께하기 위합니다. 그리고 문재인을 끌어내리기 위해서입니다. 지소미아를 지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조국을 감옥에 집어넣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아이 소중한 선거법을 지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공수처법을 막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일어서셔서 뜨겁게 다 같이 일어서셔서 기립박수를 크게 한번 보내주십시오. 어떤 분은 자유한국당을 해체라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자유한국당을 해체하면 가장 기뻐할 자가 바로 이 문재인과 김정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문재인과 김정은이 기뻐할 일을 하면 안 되겠죠. 우리는 자유한국당과 함께 태극기 높이 들고 십자가 높이 들고 그리고 불교와 천주교 모두 힘을 합쳐서 온 국민이 다 함께 위대한 승리를 향해서 힘차게 함께 나갑시다. 에, 지금 우리가 일어난 이 저 범국민 이 혁명은 누가 주도해서 된 것이 아니고 이거는 뭐 제가 주도한 것도 아니고 제가 광화문 광장에 단 10명도 못 모읍니다. 제 실력으로는. 첫째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두 번째는 여러분 이미 우리가 이 게임은 끝났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여기 와 계신 언론들이 여기 언론 중에 90%는 주사파 언론들이잖아. 평양에서 온 언론들이 평양에 올라서 그렇게 우리 집회한 걸 폄훼하고 정강훈 목사를 뭐 한기총 대표회장이 공금을 횡령했다 아홉시 KBS 유수에서 떠들어.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다 오늘도 또 이렇게 해가지고 편집해가지고 오늘 저녁에 방송하는 거 잘 보십시오. 뭐라고 방송하는지.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게임은 끝났어요. 왜 그러냐 하면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 우리가 6개 대회를 계속 진행하면서 8월 15일부터 시작이 됐는데 여기에 연인원 말고 온 사람들 다 회수마다 합해서 말고 한 번이라도 왔다 간 사람, 그러니까 사람별로입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크게 박수 쳐야 됩니다. 천만 명이 넘었습니다. 천만 명이. 여러분 게임은 끝난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에게 내가 다시 한번 마지막 통보하는데 국민들 앞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제일 큰 죄가 뭔지 아세요? 48년 8월 15일 건국은 인정할 수 없다. 이거는 당신이 해서는 안 될 말이야. 만약에 다른 나라, 미국이나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서 이런 발언하면요. 바로 국민들 중에 총격을 가해서 죽인다니까. 우리 국민들이 원체 선하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기도하고 하지. 다른 나라 같으면 누가 저런 대통령을 살려주겠어요? 건국을 부정하는 인간을?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정치권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한번 경고하겠습니다. 야당도 그렇고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더불어민주당
특별히 그 안에 있는 기독분과위원들, 김진표 장로님,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한국 교회 이용해서 정치하려고 하지 말고 빨리 정계 개편 새로 해요. 더불어민주당 안에 있는 국회의원 중에 주사파는 다 쳐내란 말이야. 주사파는 정치할 자격이 없는 거야, 없는 거. 주사파가 뭔지도 모르고 정치하고 있어. 두 번째로 자유한국당에 있는 정치하시는 분들 내가 경고합니다. 내가 이분들 수도 없이 개인적으로 만나봤는데 내 마음이 처절한 것은 두 가지요. 첫째, 이승만 대통령이 그려놓은 건국 설계도를 아는 인간을 나는 국회의원 중에 황교안 대표님 빼고, 황교안 대표님 내 개인적으로 자주 만나서 물어보면 통달하고 계시더라고. 일반 국회의원들은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려놓은 건국 설계도를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모른단 말이야. 두 번째로, 박정희 몰라요. 박정희를 내가 모른다는 것은 뭐 박정희에 대한 업적 그런 걸 누가 모른다고 합니까? 박정희의 그 정신에 대해서 내가 물어보면 모르는 거야. 지금 미국의 아이비리그 교수들까지도 극찬하고 있는 목표를 세우라. 목표가 세웠으면 그것을 이룰 사람을 찾으라. 그리고 기간을 정하라. 공무원 도전을 하라. 이와 같은 박정희의 정신을 국회의원들이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야. 모르면서 무슨 놈의 정치한다고 떠드냐 말이야. 모르니까 우리를 보기를 꼭 뭐라고 보냐. 자유 우파 국회의원들이 우리를 보기를 꼭 또라이로 보고 말이야. 정남우 목사를 꼭 미친놈으로 보고. 당신들 그렇게 하면 다음 내년 4월 15일 한 사람도 국회의원 당선 안 시킬 거야, 당신들 말이야. 국회의원 빠지달라고 눈이 뒤집어서 돌아다니지 말고 공부 좀 하라고, 공부. 그리고 대표님과 함께 같이 옆에 누워요. 대표님은 제졌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놨잖아. 대표님은 30년 검찰하다가 이제 늦게 들어오신 분이야. 그러면 오늘 밤부터 당신들도 옆에 같이 누우란 말이야. 동의하십니까? 농담 한마디 하겠습니다. 같이 누우면 국회의원 내가 시켜주고, 안 누우면 얄짤 없어, 싹 날아가버려야 돼. 내가 표현을 항상 직설적으로 해서 내가 욕을 먹지만 할 수 없어요. 지금 이마당에 뭐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에 정말로 자유우파, 그리고 자유우파가 아니죠, 대한민국 헌법을 공유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가 되어서 빨리 저 어둠의 세력을 쳐냅시다. 그리고 대표님, 내가 여기 오다가 잠깐 들으니까 여기 뭐 청와대가 뭐 대표님한테 허가를 안 해준다고 여기서 뭐 단식하는 걸, 그런 말을 잠깐 들었는데요. 허가요? 헌법을 무시한 놈들한테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나요? 아니, 그렇죠? 대표님 이 자리 떠나면 안 돼. 뭐 국회로 가시, 국회 가면 무효야, 무효. 국회에서 하는 걸 무효야. 저하고 같이 누워요. 저녁에 같이 누워요. 전 국민이 다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요, 국민들 알고 해외 동포들에게 온 나한테 댓글 있잖아요. 이걸 내가 대표님한테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면 대표님에게도 한 말 많아요. 보면은. 근데 오늘 아마 해외에서 광란이 일어날 겁니다. 광란 동포들이. 예, 광란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하여튼 결론적으로 대표님은 오셨으니까 이제는 절대로 이 자리를 떠나면 안 됩니다. 제가 자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지켜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자, 그러면 다른 또 하실 말씀 다른 분 계시나요? 말씀 있으시면 기회를 드릴 테니까 없으시나요? 네, 없으시면 우리는 만세삼창 한번 하고 그러면 우리가 피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만세삼창은 김문수 지사님이 주도해 주시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황교안 대표님이 목숨을 건 단식투쟁을 하시면서 이곳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황교안 대표 승리하셔야 되겠죠? 제가 만세삼창을 합니다. 정광훈 목사님과 한국기독교총연합 만세, 그리고 황교안 대표님과 자유한국당 만세. 아, 이제 목사님 제가 차니까 여기. 세 번째는 우리 대한민국 만세로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자, 정광훈 목사님과
한국 기독교 총연합 만세! 황교안 대표님과 자유한국당 만세! 위대한 대한민국 만세! 반칙은 여기서 하세요! 아, 대한민국으로 가겠습니다, 대한민국! 아, 대한민국 노래 부르겠습니다. 우리 영원한 우리의 응원가입니다. 아, 대한민국을 부르겠습니다. 다 같이. 네, 지금 이제 황교안 대표가 정광은 목사와 함께 발언과 뭐 잠깐의 토크쇼 뭐 이런 걸 마치고 이제 무대에서 내려와서 아마 국회로 이동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의원들과 함께 걷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차를 타고 국회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잠깐만, 좀 있다. 자, 여기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대표님 오늘 보수 대통합 행보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참석하셔가지고요. 자. 예, 예, 나중에. 나중에 하시죠. 집회 가서 연설하시면서 백번도 안 받으시면 어떡합니까? 집회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오늘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전광훈 목사가 뭐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대표님 그리고 전광훈 목사가 손을 잡아야지 보수 대통합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는 우리 정치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통합은 헌법 가치를 준수하는 모든 사람이 함께하자. 계속 내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에요. 그리고 저기 기독교 성향이 집회에 가신 것이 어떤 종교 편향이라는 좀 지적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분들의 종교를 떠나서 아까 김문수 전 지사도 얘기했죠. 네. 불교 뭐 다 천주교 다 같이 하자 그러잖아요. 그런 것은 종교 어떤 특정 종교에 편향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모든 분들이 함께 힘을 모으자 그런 뜻이죠. 그리고 오늘 세 가지 조건 대통령에게 수용하지 않으면 단식 계속할 거라고 하셨는데요. 이거 관련해가지고 청와대 강기정 수석이라든지 이런 것도 어떤 응답을 받으신 것이 있습니까? 뭐 그 자세한 얘기는 아마 우리 비서실장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네. 그래, 그걸로 대신하시죠. 자, 감사합니다. 지병. 아, 그렇죠.
네, 황교안 대표가 시민들을 또 만나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화장실 가시니까 화장실에 있는 화장실에. 네, 우선 황교안 대표 네, 아마 화장실을 잠깐 들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황교안 대표의 단식 농성 돌입하는 그 현장을 여러분께 보여드렸고요. 정광훈 목사와 함께 만세 삼창을 하는 모습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방송을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현장 어떻게 보면은 생생하게 날과 그대로 저희가 다 보여드렸는데요. 편집 할 것도 없이 다 생생하게 보여드렸습니다. 이 현장 여러분들 성원과 응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보면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010-3270-3828 010-3270-3828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현장을 지킬 수 있게 다음 주 토요일에 촛불집회도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여의도에서 진행되는 공수처 설치, 검찰 개혁 그 현장도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뭐 보수 대통합이냐고 제가 물어보기도 하고 기자들 질문도 있었는데요. 그 헌법 가치를 지키는 모든 세력과 함께하겠다 이런 얘기도 저희가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뭐 통합에 대한 의지는 강한 것 같고요. 뭐 혁신도 얘기를 하던데 지금 이 정광훈 목사와 함께 이 분들과 함께 있는 이 현장 이게 이른바 바른미래당 쪽 그 변혁 그쪽 세력과 통합 김세현 의원으로 대표되는 그런 주장들과의 어떻게 좀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이건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황교안 대표가 이 청와대 앞에 와서 이른바 태극기 부대 이 분들과 함께 손잡고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른 현장을 통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따뜻한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